예, 시사정담 3인 3색 5월 2일입니다. 오늘은 그 아침부터 이 대선판에 출렁거렸습니다. 바른정당의 13명 의원이 탈당하고 한국당으로 복당을 선언하고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 어떨까요? 이 대선판에 좀 영향을 줄까요? 예, 뭐 영향을 주겠죠. 근데 이게 무슨 완전히 판세를 뒤엎을 만한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봐지고, 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앞으로 이제 그 중도 보수 후보 단일화로까지 나아가느냐, 그게 이제 한 가지 그 남은 그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좀 도달해지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지금 바른정당 의원들이 이 반 정도나 이렇게 탈당하고 지지를 선언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한테는 좀 이렇게 이 지지세에 좀 힘이 되겠죠. 일정 이제 관망하고 있던 보수층이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명분 자체가 바른정당이 탈당했을 때 그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의 새누리당의 실패, 이것을 반성하고 새롭게 이제 새로운 보수를 하겠다라고 표방하고 나왔는데, 그 이것을 접고 그 정치적 명분을 접고 다시 돌아간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층도 많기 때문에 그 효과는 그렇게 이제 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하여간에 그 이 우리나라 보수 유권자들의 어떤 그 이 현실이 그 바른정당의 어떤 지금 뭐 공중분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게 영향을 그 줄 수밖에 없었다 이 보여집니다. 이게 그 유승민 후보는 어쨌든 간에 그 계속 완주하겠다 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보수 단일화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보수의 대표 후보로 할까요? 홍준표 후보한테는 상당히 그 힘이 기세 상승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지금 이제 그 원래 1강 양강이었다가 1강 1중 3양이었다가 지금은 1강 2중, 그 2중에서도 지금 이제 실버 크로스라고 표현을 했던데, 예, 예. 예. 그 어떤 조사에서는 그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추월하는 결과도 나왔죠. 뭐 다는 아니고 대부분 경우는 아직 안 후보가 이제 뭐 오차 범위 내던, 예, 뭐 일정 이제 홍 후보를 앞서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 오늘 이렇게 발표된 RN서치 조사에서는 홍 후보가 21%, 안 후보가 19% 해서 이렇게 실버 크로스 현상, 2위와 3위 간에 이렇게 순위가 바뀌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조사 같은 케이스는 이렇게 무선 100% 자동 응답 방식이라는 점에서 응답의 어떤 성격이 약간은 이제 다른 이제 면접 조사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 이것을 감안하고 이제 보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이제 나름대로 그 보수층을 결집해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상대적으로 또 안철수 후보의 어떤 그런 그 중반전에서의 어떤 그런 그 흐름이 그 보수에도 먹히지 않고 또 호남에서도 성과를 목구름으로 해가지고 양쪽 전부로부터 이제 별로 이렇게 그 이 지지율을 공고화하지 못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예, 그 이후에도 한번 좀 짓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전에 양강 구도일 때 보수라든지 TK 50대에서 다 1위를 차지했었는데, 이 부분을 다 홍준표 후보한테 다 그 내준 셈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지지층에 또 전에 안보에서 굴릭 이런 부분으로 호남층 지지도 좀 빠지고 그리고 보수층 지지도 빠지면서 지금 이중 구도가 된 것 같은데, 오늘 또 마지막 TV 토론이 있습니다. 그 TV 토론에서
그 안 후보가 그동안에 어떤 부진했던 부분들을 갖다가 씻고 모멘텀이 될지 이렇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TV 토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지난 이제 네 번 내진 다섯 번의 어떤 TV 토론에서 이미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유권자들의 그또 후보 선택에 많은 부분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TV 토론이 이렇게 지지율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이전보다는 이전 토론보다는 뭐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제 오늘 뭐 TV 토론에서 뭔가 반전의 어떤 가능성은 아주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모든 조사에서 뭐 40% 그리고 적극적 투표 예상층에서는 조금 더 높은 뭐 이런 부분인데 지금 그 바른정당 의원들의 대거 탈당과 홍준표 후보 지지가 한편으로는 좀 긴장감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예, 지적하더라고요. 뭐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문재인 후보가 조금 더 이렇게 그 상승 그걸 보일 수 있지 여지를 보일 수 있지 않은가 했는데 의외로 심상정 후보가 선전을 하면서 예, 그 부분에서 심상정 후보가 10% 가까이 치고 올라오면서 일정하게 조금 그 진보층에서 그 심상정 후보로 넘어간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40%대에서 치고 올라가는 어떤 그런 그거에서는 여전히 이제 그 50대까지는 그 상당히 그 지지율에서 그 우위를 보이는 그게 나올 정도로 했습니다만은 역시 TK 그 다음에 60대 이상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그 성향상으로 보수 이런 쪽에서는 여전히 아직까지 그 벽에 부딪혀 있어가지고 40%대에서 이 머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문화일보에서 나온 걸 보면 이 보수층 지지층에서도 그러니까 60대 이상이나 대구 경북이나 보수층에서도 이 저거는 당선 가능성이 가장 그 누가 높다고 보느냐는 거에서는 72.1%가 그 문재인으로 꼽았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쪽에서도 문재인 대세라는 것은 인정하고 뭐 그렇게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 중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어쨌든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어떤 약진을 안 꼽을 수 없습니다. 그 일부 분석에서는 문재인 지지층에서도 좀 넘어왔지만 부동층으로 남아있던 이전에 이재명 지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그 오면서 지금 이제 지지율 10% 어떤 조사에서는 또 10% 넘은 조사도 그 있었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으리라 봅니까? 뭐 현재로서는 이렇게 진보적 가치를 이렇게 표방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진보적 가치라는 것은 이제 정권을 교체한다든가 그러니까 권력을 이제 집권세력으로 가겠다라는 부분들을 보다는 이 내 나의 진보적 가치를 보다 선명하게 키우겠다라 이런 이제 목적 의식들을 가진 표들이 이제 신후보 표인데 이 부분들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요 선상 그 과거 이렇게 17대 총선에서 가졌던 13%의 이제 득표율 민주노동 그 당시 이제 민주노동의 13% 득표율 그게 맥시멈이 아니겠느냐 지금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어떤 신후보로서는 이렇게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진보적 가치를 분명하게 인정받았다는 부분들은 의미 있는. 의미 있게 평가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기대하지 않았던 어쨌든 간에 10%를 넘으면 선거 보증금 50%를 받고 15%를 확보하면 100%를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구세어라 이 유승민인데 구세어라 심상전을 이야기하고 싶네요. 유승민 후보 어떻습니까? 그 단일화 여파도 지지율 반등 모멘텀이 사실상 상실되면서 앞으로 지지율 변화는 어떠리라 예상하십니까? 예, 유승민 후보 경우에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그 바른정당에서 일부 의원이 탈당에 넘어오는 것 자체는 환영을 하지만 유승민 후보와 단일화는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고 또 이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 내에 친박계에서는 이번에 그 바른정당에서 넘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주 격하게 좀 반발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 유승민 후보가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완주를 했을 경우에 지금 남아있는 3.9% 4%대의 그거는 유지하고 가지 않겠나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조금쯤의 더 동정표 여지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소폭이나마 그 상승의 가능성도 있다. 예, 예. 이렇게 그 보시는 거죠. 실제로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 이후에 어떤 당권 문제, 그 당권 문제로 봤을 때는 홍준표 후보는 어쨌든 비박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친박과의 일대 격돌이 예상되는데, 그랬을 때 바른정당에서 복당해 온 분들은 비박인 홍준표 의원의 이렇게 그 지원 세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친박이 좀 견제하는 것 같은데, 아마 홍준표 후보의 그 이번에 득표율 따라서 그게 좀 정해지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은 한 25%를 상회한다 했을 때는 이 다음 당권은 홍준표 후보가 제1야당 대표를 갈 가능성도 크다. 이런 그 점을 하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홍준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이제 아주 이제 그 경합을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그 대선 결과가 대선 이후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네. 전국 운영에 굉장히 이렇게 어느 쪽이 2등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흐름이 그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그런 점이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보수 그 세력이 일정하게 재결집이 돼갖고 108석 가까이 되는 상당한 규모의 어떤 그런 그 보수 정당으로 다시 났다는 것도 그 대선 이후 전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다. 그 점에서는 이게 지금 대선 전에서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흐름들이 이 선거 이후에 그 우리 어떤 그 이 국정 운영 또 전국 그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점도 우리가 면밀하게 좀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그 지금 40% 초반대 지지율을 매직 넘버 45%대로 올려야 된다. 그것이 힘 있는 국정 운영에 필요하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때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지금으로서는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보수에서 이렇게 이런 그 일정한 어떤 그런 출렁임이나 요동치는 모습들이 예, 오히려 더 이제 그 문재인 후보 그 범 뭐랄까요 그 촛불 이걸 결속시키는 그게 있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 거꾸로 심상정 후보에게 문재인 후보는 당선되는 것이니까 따놓은 당선이니까 내 표는 심상정에 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 표들이 조금은 어떤 다시 그 문재인으로 복귀할 여지도 있다. 그래서 정말 저렇게 보수가 이렇게 덩치가 커진다면 이 단순히 집권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그 결집된 힘을 가지고 집권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흐름도 일로 나타날 여지도 있는 거 아닌가 봐집니다. 보수의 통합이 진보 세력한테 아주 긴장감을 줄 수 있다. 예, 예. 뭐 이런 분석 속에서 문재인 후보의 어떤 매직 넘버 45%까지 상승도 뭐 일부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그 점에서 하나 좀 짚고 싶은 거는, 스스로 내부에서 뭐 이렇게 좀 그 조심해야 된다, 자제해야 된다, 내지는 뭐 우리가 그 절대 오만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엊그저께 그 유세에서 이해찬 그 의원인가요? 선대본 위원장의 그런 그 보수 개멸론, 뭐 내지는 또 이 20년 장기 집권론, 뭐 이렇게 이재명도 하고 안희정도 하고 박원순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참 그 조금은 우리끼리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마이크를 들고 어떤 대중들 앞에서 할 이야기인지 이런 대목에서는 여전히 좀 그 이 조금 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해찬 의원은 그 친노의 좌장으로서 이전에 모든 대선에서 그 기획 단장 등 이렇게 기획을 쭉 이렇게 책임졌던 분인데, 좀 이런 이야기는 좀 아쉽습니다. 네. 이렇게 그 보면 어쨌든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마지막 어떤 표심을 갖다 자극할 수 있다. 뭐 이런 지적이시네요, 이게. 그리고 지금 또 며칠 전에 그 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 10억 불은 이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된다. 예, 뭐 이런 예. 부분으로 논란이 있었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그 이 미국 안보보좌관하고 그 부분에 확인을 했는데 서로 포인트가 달랐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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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미국의 안보 대통령 안보보좌관은 재협상에 방점이 있는 것 같고, 우리 그 김관진 안보실장은 어쨌든 간에 그 본래 협상의 그것을 유지한다. 이게 뭐 이런 이야기로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뭐
일부 야당 의원은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후보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우선은 이렇게 사드 배치는 이렇게 애초에 도입할 때 이렇게 한국은 부지만 제공하고 비용은 전개한다든가 배치한다든가 한 모든 비용은 미군이 부담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선전했고 그걸로 인해서 동의를 받았던 뭐 동의를 받다기보다는 뭐 그렇게 알고 이제 진행되었던 네. 상황들이 이렇게 말이 바뀐 거죠. 특히 맥메스트 안보보좌관이 이렇게 말한 대목은 직접 10억 달러를 부담하라는 말을 이제 트럼프가 한 말을 재협상을 통해서 그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이제 김관진 실장이 이렇게 뭐 다 숨겼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뭐 급하게 이제 사드 배치를 하면서 그 부분을 국민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갔던 부분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제일 이렇게 타격이 심하다고 봐야 됩니다. 홍준표 후보나 이제 유승민 같은 애초에 뭐 돈을 들여서라도 가져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층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영향을 이제 아주 크게 받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안 후보 같은 케이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난감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그 점이 제일 그 앞으로도 이제 문제가 될 거라고 봐지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이 감옥에 가 있고 또 이 뭐 그 청와대에 사실은 그 지금 뭐 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같은 사람이 그 대통령을 원래 보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독자적으로 자기가 무슨 어떤 그걸 할 수 있는 전혀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이죠. 지금 상태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되면서 무슨 정책이라든가 중요한 어떤 그 어떤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체인 양 이렇게 비치는 그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자기가 무슨 지금에서 이 미국을 대통령도 없는 상태에서 방문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그 조기에 배치하는 거를 서둘러서 자기가 그 결정을 했다든지 이런 의혹을 받는 자체가 지금 그 문제가 있고 이건 앞으로 그 선거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밝혀지고 무슨 의도로 그 뭐 때문에 이런 걸 감추고 그거 하면서 서둘렀는지 이 규명되고 그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문 후보한테는 상당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해 10월 말에부터 지금 약 7개월이 조금 덜 되지만은 국가가 이제 혼란 상태, 국정 운영이 혼란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이 방치된 데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로서 사드 배치. 이 부분에서 도대체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빨리 안정시켜야 되겠다. 리더십을 빨리 세워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요구가 높아지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문 후보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상당히 호재로 작용하고 또 이후에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국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든 이제 진상이 이제 좀 드러나야 되는 그런 수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가 그 이 이중 가운데서 상황에서 승부수를 던졌죠. 김종인 전 대표를 앞세운 개혁 공동정부를 갖다 내세웠는데 처음부터 뭐 엇박자를 해서 혼선만 있었고 지금 이제 이 실질적으로는 보수 중도 후보 단일화를 목표로 했던 거잖아요. 예. 뭐 여의치 않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선 뭐 그 대상이 되라고 볼 수 있는 홍준표 후보가 전혀 이렇게 그 응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또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김종인 후보가 무슨 통합 정부를 그걸 하는 위원장을 맡았는데 그 모습 자체가 또 국민들이 보기에 썩 그렇게 그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다 보니까 이 효과보다는 그 안철수 후보가 하고자 하는 바가 도대체 뭐냐. 결국은 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세력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춰가지고, 이 오히려 그 지금에서 어떤 그 호남이라든가 일부 중도에서는 교계를 더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역효과가 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예. 그 지금 이제 남은 그 대선 구도에서 홍준표 후보가 그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 문재인 후보랑 양강 구도까지 그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보수 한 명 대 진보 세 명이기 때문에 뭐 제주도 가서는 이게 이 선거에서 낙선하면 뭐 빠져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중구도까지는 왔고 이중구도에서 상승세를 갖다가 가진다면은 문재인 후보랑 양강구도까지 그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 홍 후보 쪽 주장은 이렇게 뭐 심상정 후보도 한 10% 가져가고 안철수 후보도 20% 이상으로 해가지고 호남을 이렇게 일정 정도 지지율을 점해가면은 문재인 후보 포션이 이렇게 작기 때문에 자기가 보수만 결집하면은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레토릭인데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유입될 표가 이제 유승민 후보 쪽이라 하더라도 그 표는 미미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TK에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보수층과 TK에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자체가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꺾을 후보가 아니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그 시점에서 홍 후보가 올라가는 그 부분입니다. 실제 홍 후보가 대통령 까미라고 생각하기가 해서 지지하기보다는 미래 아까 말한 대선 이후에 이 TK라든가 보수의 중심 정당 세력이 잠존해야 되겠다, 세력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결집하는 것인데 결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 한계가 있고 그것으로 이제 한 40% 넘는 지지율까지 간다. 이건 굉장히 이렇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로의 보수 결집이라는 것은 이미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경쟁에서 유승민 후보로 원체 이제 그 지지율이 모이지 않다 보니까 이 일정하게는 그 부분에서는 판가름이 났고 그 판가름이 난 결과를 가지고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이 움직였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자기들이 흐름을 주도해서 뭘 한다기보다는 이런 어떤 그런 보수층의 어떤 그런 그 여론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 이렇게 봐지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미 그건 반영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봐지고 또 한 가지는 이 만약에 그러려고 한다면 지금 60대 이상뿐만 아니라 50대에서도 상당히 이제 그 이 홍 후보가 먹히는 측면이 보여야 되는데 거꾸로 50대는 초반에는 50대, 60대가 같은 흐름으로 가다가 지금 50대가 문 후보 쪽으로 많이 돌았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60대 이상하고 TK 그 일부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1대1 양강구도 2, 3, 40대, 50대까지를 그걸 하는 문재인 후보하고 그 대등한 어떤 경쟁 구도로 간다는 거는 그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보수 후보가 이렇게 강력하게 홍준표가 뜨기 위해서는 TK에서 8대2 구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기가 8. 근데 지금 현재 3대, 3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3에서 5를 못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8까지 간다. 실제 TK에서도 당선 가능성에서는 70% 넘게가 이렇게 70% 가까이가 문 후보 당선 가능성을 예측하는 상황이다. 그만큼 결집력이나 이완력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홍 후보 주장처럼 TK에서 결집을 뭐 최소한 5 이상 50% 이상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예의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 문화일보 조사에 따르면은 중도 보수 그 단일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반대가 높으나 홍 후보 지지와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는 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라는 어떤 여론조사 지표가 있습니다. 과연 막판에 이 반문 단일화, 3자 단일화, 중도 보수 단일화가 이루어질지 이것도 한편으로선 그 주목거리면서 문재인 후보가 과연 매직 넘버 45%를 넘을지 심상정 후보는 10%대를 넘어서 15% 갈지 유승민 후보는 그 반등의 모멘텀이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에서 지지율을 다시 이렇게 받잡고 나갈 것이 있을 건지 예, 홍준표 후보는 드디어 본인들이 주창하는 대로 이 양강구도까지 갈 수 있을지 예, 기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